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간밤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도 여러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연이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900 선까지 올렸는데요. 이 간밤에는 레이먼드 제임스가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50 선에서 $900 선까지 올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했고요. $755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48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꼬박 이틀 동안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4시간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8% 넘는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1% 넘게 상승했고요. $3,50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보잉인데요. 이 보잉의 핵심 이 로비스트로 불리는 팀 키팅이 사임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팀 키팅이라는 인물은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잉 쪽에서 이 현재 정치 쪽의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0.4%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4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나이키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은 나이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나이키는 중국의 불매운동 등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는 단기적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작에서는 1.9% 넘게 상승했고 13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자동차 업종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간밤에 포드와 이 G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이 현재 바꿨는데요. 이 바클레이즈는 자동차 가격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GM과 포드 모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포드는 약보합권에, GM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4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입니다. 간밤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임스탑은 이 $1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6%의 급락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주의 증자를 통해서 $11억 달러를 조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10% 넘게 상승하면서 2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